한 달 만에 뵙게 됐습니다. 요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네. 오늘이 가만히 있으라 충분입니까? 네. 오늘 충분 맞습니까? 네. 아까 문자 메시지로 충분에 대해서 1년 중에 충분, 추분이 밤낮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날을 평등의 날로 지정하면 좋겠다고 이런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게 365일 중에 밤낮이 같은 날이 딱 두 날이고 나머지는 다 밤낮의 길이가 다르니까 불평등 날이죠. 불평등 날. 그런데 이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년 365일이 다 평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계적 평등론자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농사도 안 되고 이 동물 세계도 엉망진창이 될 것인데 이 평등과 공정성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으면은 이 평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등의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돌아가신 세 분 지난 3월 10일에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 앞에 있었던 세 분에 대해서 묵념을 올렸는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크는 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2월 22일 날 명변론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잘못하면 이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피하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언론에서 피와 눈물로 덮인다고 하는 말 중에서 눈물을 빼버리고 피로 덮인다고 그래서 막말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그 예언이 이젠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거판으로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피와 눈물로 덮일 계제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섰냐에 따라서 정말 이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이는 내전적 상황 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윤용남 전 합참부장이 어제 조가주닷컴에 쓴 글을 읽으니까 그분은 전쟁사를 보면은 항상 이 순환하는 원리가 있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불평불만이 많으면은 분열을 하게 되고 그 분열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면은 내전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그 누적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 3월 10일 결정이 근대 결정이 공정했더라면은 그것은 승부할 수가 있어요.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이 문제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엉터리 소출을 한 230여 명의 국회의원 이런 상황을 만든 기자, 검사, 판사들이 다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들면서 오늘 이 현대사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여기 고영태 관련 녹음 파일을 특종했던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현재 조가주닷컴 개원 기자로 일하고 있는 우종창 기자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만 명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틀리면 안 되죠. 법리는 적용할 때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학설이 있을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이 1 더하기 2라는 1 더하기 1은 5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결정문에 사실 틀린 게 있으면 됩니까? 이게 보통 결정문입니까? 우리나라 지난 약 70년의 사법 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통령 1500만 명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8명의 판단에 의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고 그것은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미국과 달리 부통령이 승계를 하면 정권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정권을 바꾸는 이런 판결은 지금까지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누구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적 판결이니까 이 판결문 하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 위법 또는 위헌사항에 대한 뒷받침되는 증거가 완벽해서 여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 아주 서둘러서 작성한 이 고발장에만 봐도 사실관계가 틀린 게 그것도 중요한 부분에서 틀린 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해가지고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지원해 주었다는 그 증명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정봉구 회장을 만났을 때 추천을 하면서 이 회사를 좀 지원을 해달라고 납품을 받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회사고 수의 계약을 해서 적당히 납품받도록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기아자동차에 2010년부터 납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도 납품을 받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시켰다. 경쟁 입찰을 시켰고 제품 테스트도 해보니까 아주 성능이 우수하고 해서 또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납품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무시가 됐어요. 그럼 어느 쪽이 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현대자동차의 해명이 맞다고 봅니다. 경쟁 입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의 계약을 했다. 지금 두 가지 사실이 엇갈리는데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주장을 그냥 받아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봐주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번 이 수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몇 개의 핵심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과 틀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10월 하순부터는 일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언론이 승복하라 승복하라 했지만은 승복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청와대를 떠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승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이 말은 잘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법적인 방법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30일 안으로 해야 된대요.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언론에 보니까 문전박대 당했다고 나온 거 보셨죠? 그것도 오버입니다. 문전박대도 아니고 가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거 연락관계가 잘 안 되니까 일단 돌아왔는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동차를 보내서 태워서 사주로 들어와서 만났답니다. 그럼 만났다는 이야기 또 안 쓰죠. 막말 변호사라고 찍어 놓으니까 모든 것을 막말에 맞춰가지고 문전박대 그 말이 얼마나 아주 얄궂은 말입니까. 문전박대 당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게 이 언론이니까 이게 언론이 아닙니다. 선동기관입니다. 지금 신문방송을 뭐 MBC 정도 한국경제신문 정도 빼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 조합지닷컴이라든지 뭐 그렇게 크지 않는 언론사 또는 유튜브 방송을 빼고는 절대로 이건 언론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기자로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47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못합니다만 이 김평우 변호사가 쓰레기 언론 꺼져 하는 그 말, 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을 하기 힘들다. 농담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쓰레기는 그러나 재활용할 가치가 있지만은 이 언론은 재활용도 못합니다. 정신적인 독극물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과 정신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안 봐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 읽어야 됩니다. 안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이런 언론은 안 보면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 머리에 너무나 허황된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요. 중요한 게 제대로 안 보입니다. 머리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잡다한 정보가 너무 들어가면은 그건 지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니까 골라서 봐야 됩니다. 골라서.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9시 뉴스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자기가 찾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찾아서 몇 개 믿을 만한 방송이나 잡지나 이런 것을 마크를 해가지고 찾아서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등등 해가지고 검색 엔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가 권했다고 해요. 청구를 하라고. 재심 청구를 하라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새로운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야 된다든지 이 재판 과정에서 큰 범죄, 조작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 결정문을 가지고 논쟁을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결정문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이 결정문을 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법리가 맞지 않다 하는 이 투쟁을 계속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런 노력을 한 10년 하면은 아, 이 재판은 완전히 엉터리였구나.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악의 오판이구나. 여기에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던 이 8명의 재판관은 정말 엉터리 재판관이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내란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투쟁을 하려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결정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자신의 소견을 적어야 됩니다. 하나 유리한 것은 한국에는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법시험한 사람은 법의 근본은 아닐까. 예컨대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사람은 고의적으로 뭐 범죄를 저질러야 그게 범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으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왜 주의를 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은 처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최순실한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든지 누구를 소개시켜 주었다든지 하는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없어요. 그럼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증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증거. 증거조사를 했다는 경우가 거의 증인들 불러가지고 신문한 것 말고는 너무나 약합니다. 소추 자체가 증거 없는 소추였어요. 증거 없다. 고의성 없다. 그런데 대통령 파면을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법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법치민주주의가 설려면은 한국 사람들이 법률의 기본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고의 없으면 처벌 없다. 무죄 추정이다. 여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붕괴된 거죠.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것도 이재용 구속에 의해서 이 대원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느냐? 법 전문가들한테 법이, 법 전문가에 의해서 법의 붕괴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특검 검사들, 이재용 구속에 도장 찍어준 판사들, 법관들, 검사들이 법을 붕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진실을 가려야 될 직업인 기자가 거짓말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자, 검사, 판사. 그리하여 이 재판의 본질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본질이 탄핵 쿠데타다. 형식상은 법적 외형을 갖추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법을 악용하고 헌법을 악용하고 해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었으니까 이것은 탄핵 쿠데타라고 규정한다. 손범규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탄핵 쿠데타입니다. 탄핵 쿠데타.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이 33월 10일의 결정은 탄핵 쿠데타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탄핵 쿠데타. 쿠데타 중에 군사 쿠데타는 귀에 있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정권을, 국민들이 뽑은 정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건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번 경우는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해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쫓아냈어. 그런 점에서 탄핵 쿠데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탄핵 쿠데타. 헌법을 악용하고 사실을 조작 또는 왜곡했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면은 이것은 아마 세계 형사 또는 정치사상 처음 있는 신종 쿠데타가 될 겁니다. 신종 쿠데타, 선동 쿠데타, 선동 쿠데타 또는 탄핵 쿠데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 가야 된다. 요새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이니까, 단심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를 떠났으니까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언론이 그런 주장을 한 거는 이유가 있죠. 그동안에 자기들이 오보를 해가지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었으니까 엄청한 죄를 저지르니까 만약 반발하면은 자기들의 잘못이 폭로가 될 테니까 증거인멸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승복하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지은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복은 누구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승복해야 할 대상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승부한 관계 없는 거예요. 승부할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승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밝혀진다고 했으니까. 다만 탄핵의 효력을 인정한 거죠.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그 탄핵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효력을 인정했으므로 청와대를 비워준 거죠. 그러나 그 정당성까지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승복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는 여러분들 보고 승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범죄가 있답니다. 의사표시 강요죄라는 게 있답니다. 의사표시 강요죄. 나는 싫은데 좋다고 하라고 계속 옆에서 압박을 하면 그게 범죄를 형성한대요.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 승복하지 않을 권한과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무. 승복하지 않을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정당한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공정한 재판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느냐?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면은 승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하면은 가장 큰 설득력이에요. 그것이 공정한 것이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공정하지 않으면 재판이나 언론 보도나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게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자. 그럼 이 재판은 가장 중요한 재판이니까 그 공정성이 제1 목표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속성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속성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박한철이라는 분이 퇴임하면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아니 시간표를 딱 정해놓았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왜 안비를 예단을 해가지고 스케줄까지 시간표까지 정해주고 그럽니까? 여기서부터 재판이 불공정성이 확정되어 버린 것이죠. 확정되어 버린 그때 이미 이것을 인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도 보면은 이런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건 더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통합진보당 재판은 1년을 끌었어요. 그런데 서둘러 했다는 것도 하나. 두 번째는 9명 전원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8명 재판을 한 것이 이번 이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 타격입니다.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결정문에서 변명을 했어요. 이 변명문이 또 이 8명의 재판관을 앞으로 단죄하는데 자기들이 무덤을 팠습니다. 변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십니까? 왜 9명으로 구성됐는지 아시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반영으로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333. 그래서 9명을 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박한철 씨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대표하는 두 사람으로 하면은 불리하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아홉 명을 채워서 재판하게 돼 있었어요. 살인범을 합의부 3명의 재판부가 재판한 것과 똑같은 이것은 명백한 정원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명 재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 결정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그 임명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8명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이 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 맞죠? 그럼 그 안에 단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할 수 없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까? 없으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예컨대 중국이 쳐들어왔다,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대통령이 고란 대행이라도 계엄을 선포하고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은 권한 대행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또는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 막 떠들고 헌법재판소도 모르겠다 그러고 좌익 언론들이 따라가면은 아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계엄권 선포권이 없다. 그럼 안 한다. 선전포고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엉터리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자기 변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8명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헌법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률 수준이라면은 이건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8명 모여가지고 단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걸 따라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인민재판이죠. 사실 이게 인민재판이라는 규정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때 논란을 누가 일으켰느냐? 야당이 일으켰어요. 무슨 헌법학자들이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야당이 일으키고 언론이 그것을 뒷받침하니까 그게 논란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는 그런 논란이 있을 때 판결을 해주는 기관 아닙니까? 판단을 해주는 데가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일리가 있는 것처럼 그걸 따라갔다 하면 이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지금 전문가들 별로 따지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이 판결문에 가장 악질적인 헌법 해석의 왜곡입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물어 때려버렸습니다. 이런 재판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입 달린 사람, 그걸 꽤나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은 배운 무식자가 나라를 망친 나라입니다. 배운 무식자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배울수록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 나라. 그러니까 이런 탄핵 쿠데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는데 학력이 가장 높고
IQ가 가장 높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뻘이 당했다. 그 다음에 이 결정문의 문제를 이번 월간조선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또 하나 지적드린다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결정문은 아까 우종창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읽어보면 결정문 같지가 않고 운동권에서 쓴 선언문 같아요. 경문 같고 무슨 규탄문 같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문학적으로 문장론적으로 이거 최악의 문장입니다. 어떻게 배운 사람이 이 정도 문장밖에 쓰지 못하느냐. 이것은 역시 김병우 변호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지만은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덕분 아니냐,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한자를 안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편,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법치적, 반헌법적 생각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검찰 수사를 대통령이 막은 적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바꿔버렸습니까? 법무장관을 뭐 파면을 해버렸습니까? 누가 장관이 조사받는 거 구속되는 걸 대통령이 나서서 말렸습니까? 협조한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독재 정권 하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적극 협조했어요. 다만 본인의 조사는 합의가 돼야 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를 받을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즉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소출한 말 속에는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사받겠다고 했어요. 자, 조사를 받는데 특별검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 쪽에서는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자고 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합의가. 그때 대통령이 하자는 방식대로 했으면 대통령이 응했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헌법하고 법률은 그 급이 다릅니다. 그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대통령이 국회를 강제로 문을 닫아버렸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선거를 못하게 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야당 당수를 구속하게 했다. 이 정도 돼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도전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위반이다. 법치주의 정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교통사고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보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이 경우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어요. 또 압수수색 거부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거부를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걸로 연결했는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사실 왜곡입니다. 아니, 사실 조작이에요. 왜냐? 청와대는 기밀이 많은 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러나 경호실에서는 법에, 이런 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우리가 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그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행정 처분 취소 소송쯤 되겠죠. 행정법원에서도 그건 청와대 입장이 맞다 해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청와대 편을 들었습니다. 행정법원이. 그럼 정당한 거부형이고, 더구나 이때 거부를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어요. 경호실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경호실장이 결정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그게 정당한 법집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이것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오판 아닙니까, 이거? 이 결정문,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재심할 때 이게 판결이 뒤집어지도록 만들 때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근대 법은 아까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과 함께 죄인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죄인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으니까 죄인이라도입니다.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다는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간한테는 할 의무가 없어요. 믿는 하나님이나 뭐 부처님한테는 양심상 도덕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는. 그렇다면 이런 결정적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보통 사람, 권세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또 간혹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자, 이런 검사, 이런 판사가 그동안 힘없는 한국의 이른바 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 땀,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강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거짓말로 매도하고 법의 이름으로 괴롭히고 엉터리 판결을 하는 이 기자, 검사, 판사, 이자들이야말로 신종 양반입니다. 이것들이 양반계급입니다. 양반계급. 양반계급 알죠? 과거시험에 한번 합격되면 평생 관직을 차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은 탄핵 쿠데타인데, 요거는 한번 사법시험 합격됐다고 해가지고 평생 동안 견제를 받지 않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꾸민 탄핵 쿠데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겁니다. 대통령의 기본권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우습게 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번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 신종 양반계급들,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이 세력, 특권층입니다.
이 특권층을 한국에서 일소해가지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해야 진짜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국민혁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땠는데 아직도 이런 원님 재판하고 있으면 됩니까?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불러놓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게 한국은 한 300년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기업의 세계, 군대의 세계, 이런 세계는 아주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정신과 관련된, 사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후진하고 있다는 백주의 암흑입니다. 이게 바로 백주의 암흑이에요. 어느 부분은 밝지만은 어느 부분은 암흑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큰 과제를 던져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님 재판 시대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아주 문제 많은 부분이 많은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정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게 이게 어느 정도의 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까? 이 정도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하고 북한 정권과 맞서라고 했더니 어느 재벌 기업을 앞세워가지고 비장 북한 정권의 수교의 비자금 계좌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고 그걸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국민한테 속였다. 이 정도는 이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 맞죠? 네. NLL을 지금 피로서 지키고 있는데 김정일 만나가지고 그 NLL을 북한 측이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고 합의한 자는 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 맞죠?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신뢰인데 그러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자 이게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갖다 붙이는지 청탁한 정도 좋습니다. 청탁이 이제 권한 남용 중에 대부분이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청탁했다는 것인데 그 뭐 몇 개입니다. 이 큰 국가 대통령 관점에서 보면 다 소소한 거예요. 그걸 다 액수로 치더라도 10억 정도,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억. 과거 대통령이 몇 천억씩 거둔 거 아시죠? 선거를 위해서, 정치학을 위해서 직접 거둔 거 아시죠? 직접 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도 대통령 되고 나서 누구한테 직접 받은 게 없어요. 그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뒤졌으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 오히려 특검의 조사는, 검찰의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놓고는 이걸 매물죄로 지금 엮고 있습니다. 엮는 거 있죠. 올가매고 있습니다. 올가면 내일 또 검찰을 부른대요. 그럼 수갑 찬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꼭 보여줘야 합니까? 1997년에 그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후보가 소속했던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씨의 비자금 관련 통로를 그 관련 자료를 덧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때 김대중 씨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김대중 후보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태종 본부장관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 김대중 수사하면 호남에서 밀란이 난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로, 선거 후로 미뤄야 된다는 결정을 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이거 선거에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선거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선거가 이미 시작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거는 12월 20일에 있어서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해버리니까 60일 안에 선거한다고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더구나 이미 한 100m 경주에서 10m 먼저 앞서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뭘 하고 있는데 벌써 60일 선거를 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셈인데 그것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준 것인데 여기에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엮어넣기 위해서 또 창피를 주는 이런 공개 행사를 한다면은 이것을 검찰이 공정한 수사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불공정한 선거로서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 안 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점을 자기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소한 박근혜 수사는 선거 후로 연기해야 옳습니다. 박근혜 수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게 왜 법률문서에 들어가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재벌기업한테 선고를 하면서 당신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게 선고사유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요거 족보를 찾아보니까 국회가 통과시킨 소추장에 요런 대목이 있어요.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 내지 5%의 유례 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시위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여기 국회가 통과시킨 소추장이 있는 겁니다. 4 내지 5%의 지지율, 이건 드디어 이거 문제가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벌렸다는 거, 이거 100만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20만 모일 수 없는 데인데 경찰이 또 20만이라고 했어요. 이걸 다섯 배나 국회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섰다고 하면은 이 재판은 여론 재판입니다. 그죠? 여론 재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그랬지. 우리 헌법 어디에 재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제목이 있습니까? 요새 이 법관들도 검사나 판사들도 입만 벌리면 국민의 뜻을 받아서 뭐 수사를 하고 재판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 같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론이 비판하지 않아요. 일본 기자들이 가끔 그 기사를 보고 참으로 희한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놀랍니다. 워낙 우리는 비정상 속에서 사니까 이게 보통 괜찮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재판하겠다는 말은 여론 재판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 인민재판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인민재판, 여론재판, 인민재판. 여론은 변합니다. 여론.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해요. 이 여론을 믿고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런 격정으로부터 일시적인 국민의 항심이 아닌 변심하기 쉬운 이런 마음으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헌법이에요, 헌법. 그러니까 그런 여론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게 헌법이고 그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끌려가지고 여론에 항복하고 결정문의 첫 문장이 TV조선 보도, JTBC 보도를 결정문의 첫 문장에 넣는 그럼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반헌법성을 폭로한 이 결정문은 반드시 8명의 재판관을 법률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단죄하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결정문을 연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종천 기자가 형사고발을 하고 또 민사소송을 하고 이것이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때 재심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결정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만약 그게 실패하면은 이 3월 10일 결정문은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힌 대못이 됩니다.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대못이 된다 이겁니다. 이 대못을 뽑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습니다. 지금은 선거판이니까 저 왼쪽 동네 사람들이 조용하죠. 선거 딱 끝나고 나면은 이 결정문을 들고 나와가지고 촛불혁명 기념일을 만들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뿐만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이승만 국군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보수세력 애국세력 태극기 집회 나오는 사람들을 다 수급 반동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숙청하든지 정기하든지 청산하더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 결정문이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이 결정문이 결정문을 들고 간다 이겁니다. 이 결정문에 적히지 않았느냐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뽑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들이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문을 두고는 이것을 대못을 뽑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죽는다. 정신적으로 죽으면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마나예요. 어마어마한 과업을 만들었으니까 이 탄핵 쿠데타는 반드시 진압을 해야 됩니다. 헌법의 힘으로 사실의 힘으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많이 몰린 분들의 그 열정이 이제는 구체적 행동으로 투쟁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말마다 여기 나와서 소리치고 하는 것도 참 역사적인 일이지만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여기 책임 있는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들을 단죄하는 그런 개별적 행동으로 나가서 문제가 있는 신문사 하나는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고 이런 엉터리 기사를 쓴 책임자들, 보도 책임자, 경영 책임자까지 다 언론계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운동도 하고 검사, 판사 이름을 다 기억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은 8명의 이름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헌법의 이름으로 사실의 힘으로 하는 이 노력이 다 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한다. 좌익은 조직을 하지만 우파는 조직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개인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요 모임이 생깁니다. 생기니까 누구 보고 깃발 들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종천 기자가 소송하겠다고 깃발을 들었으니까 그게 우르르 가담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위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사드 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 등등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산을 하면은 약 70% 됩니다. 70%. 지금은 그쪽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합리적 예측.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나 한국 정치판은 항상 드라마를 예비하고 있으므로 노력에 따라서는 특히 1대1 구도로 가서 좌우 대결로 가고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하는 이 아젠다로 몰려가면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단일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 후보. 지금 현재로는 더불어민주당 한 사람, 국민의당 한 사람, 바른정당이지만 바르지 못한 정당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한 사람, 네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나오겠죠. 네 사람이 나오면은 분열되니까 지금 고정표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많겠죠. 고정표가. 아니면은 세 사람이 연합을 하냐. 연합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개헌을 통해서 세 사람이 합의한다? 그게 불가능하진 않고요. 그 사람 마음이 급하면 벼랑에 몰리면은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번 한국당 경선 때 보니까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왔던 김진태 의원이 나왔더라고요. 태극기 집회가 그런 정치인을 하나 만들어낸 것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후보로 뽑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르죠, 뭐.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슬기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동단결입니다, 결국은. 대동단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김정은과 김정은을 편드는 자가 아니면, 김정은과 김정은을 편드는 세력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우리 편이다.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선거를 난 안 하겠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으니까 나는 누구를 미워하겠다든지 반대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동단결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치는 최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치에 직접 들어가서 영향을 끼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문의 이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해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박근혜 대통령 박사모만 나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싫고 문제가 많지만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일단 투표장에 많이 나가자.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바로잡으려면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투표장에서 화풀이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표율을 높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이 보수 세력, 우파 세력에 유리한 결과를 내게 돼 있어요.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작년 4월 총선에 새누리당이 괴멸적 패배를 본 원인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때 친박 비박이 싸우고 그 공천위원장이 유승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니까 화가 난 데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투표일 일주일 남겨놓고는 그때 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지 지금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3분의 2가 된다. 기억나시죠?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다는 거 하고 안 그래도 투표장에 나갈 마음이 없는데 뭐 3분의 2가 된다고 하니까 굳이 나는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보수층 투표율이 낮아서 저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투표장에 90% 투표율, 90%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 투표장에 나가자. 다 투표장에 나가자. 투표로서 간의 부대자를 진압을 하자. 이런 구호로서 투표율 높이기 운동, 투표율을 90% 만들기 운동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사태는 이제 시작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뒤덮이는 그런 사태를 피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악몽의 시절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국제정세는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드 대치 관계로 중국과 한국이 지금 한쪽은 경제보복을 한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과거의 북핵 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경한 조치를 지금 쓸 것 같아요. 그 강경한 조치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아주 세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겠죠.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 연합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국내적으로는 이 결정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민중혁명적인 분위기를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선거의 자유와 사회재산권의 자유를 부정하는 계급혁명적인 정책을 펴서 내부적으로 뒤집어 엎는 이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대외적으로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은행대로 한다면 그렇다 이겁니다. 물론 딱 정권을 잡으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니까 그 약속대로 하기가 어렵게는 될 것이지만
최악을 예상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 그럼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이 뒤집어질 가능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보장을 했던 한미동맹이 약화될 가능성, 그것은 국가의 진로가 바뀌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질서, 국가 정체성이 바뀌고,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성공을 보장했던 해양문화권에서 어떤 이 진로가 바뀌는 이 두 사태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보통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뭐냐, 민중혁명, 군사 쿠데타, 내전, 전쟁, 이런 게 일어나니까, 이런 걸, 이런 사태가 바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여는 건데,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다들 자신이 없으면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했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손으로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젖혔습니다. 아마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괴물들이 그 8명의 재판관부터 먼저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후회해봤자 뒤늦은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여기 계신 분들은 태극기 든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태극기라는 것을 한번 딱 들면은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들기도 힘들지만 내리기도 더 어렵습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대한민국 헌법, 진실, 정의, 자유, 한미동맹의 힘으로 결속을 해가지고 이런 집회를 통해서든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외롭지 않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보여준 이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것을 더 확대시키고 이제는 참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투사가 되자, 사원꾼이 되자 이런 대전의 다짐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